안녕하세요. 에골프 정승진입니다. 오늘은 백스윙을 연습해 볼 건데요. 많은 교수가들이 백스윙에서 뭐 이것저것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백스윙에서의 클럽의 위치, 샤프트의 각도입니다. 7번 아이언 정도를 기준으로 한번 연습을 해보면요. 7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백스윙을 다 올렸을 때 이 클럽의 샤프트가 지면과 평행보다 조금 더 적게 올라가는 정도인데요. 드라이버는 지면과 거의 평행한 정도까지 올라가는데 드라이버보다 조금 더 짧은 아이언 클럽 같은 경우에는 지면과 평행보다 약간 적게 올라가는 정도, 이 정도로 백스윙이 됩니다. 7번 아이언으로 이 정도까지 백스윙을 올렸다면 클럽 헤드는 양손보다 뒤에 있어야 합니다. 백스윙에서 뭐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뭐 탑스윙에서 아니면 다운스윙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클럽 헤드가 양손 그립보다 뒤에 있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백스윙에서 클럽 헤드가 약간 처진 느낌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골퍼가 느끼는 감각도 약간 처진 느낌이고요. 그리고 실제로도 클럽 헤드가 양손보다 약간 뒤에 있는 느낌, 처지는 느낌이 필요합니다. 드라이버같이 긴 클럽은 백스윙의 크기가 조금 더 올라오기 때문에 클럽 헤드와 양손이 거의 같은 선상에 놓이게 되는데 우선 연습은 6번이나 7번 아이언으로 해서 양손보다 클럽 헤드가 약간 뒤에 있게 클럽 헤드가 약간 처지는 느낌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렇게 클럽 헤드의 위치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요. 지금처럼 클럽 헤드가 약간 처진 상태에서는 그냥 중력을 이용해서 다운스윙을 그냥 툭 떨어뜨리기만 해도 알아서 올바른 다운스윙의 궤도가 만들어집니다. 반대로 클럽이 이런 식으로 세워져 있다면 양손보다 클럽 헤드가 앞에 있거나 세워져 있다면 다운스윙에서 클럽이 이런 식으로 엎어 내려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클럽을 다시 한번 흔들어가지고 올바른 궤도를 좀 억지로 만들어야 하는데 보통 이렇게 클럽을 흔들면서 손목이 다 풀려버리거나 클럽을 흔들면서 상하체 회전이 멈춰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백스윙에서 클럽 헤드가 약간 처진 상태가 되었다면 지금 이 상태에서는 그냥 편하게 상체하고 하체만 회전을 해줘도 클럽 헤드가 자연스럽게 등 뒤로 떨어지면서 올바른 다운스윙 궤도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운스윙 궤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레깅도 유지할 수가 있는데요. 이해하시기 편하게 좀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면 다운스윙에서 클럽 헤드가 등 뒤로 떨어질수록 손목의 레깅은 더 강해집니다. 반대로 클럽 헤드가 가슴 앞으로 몸 앞으로 떨어지게 되면 손목의 레깅은 풀리게 되죠. 이 정도까지 뭐 극단적으로 다운스윙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약간 이런 느낌을 통해서 레깅을 만들고 레깅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젠 백스윙에서 클럽 헤드가 양손보다 약간 뒤에 있도록 클럽 헤드가 약간 처지는 느낌만 만들면 되는데요. 하지만 이게 보기에는 쉽고 말은 쉬운데 실제로 해보시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많은 아마추어분들이 하는 실수는 탑스윙에서 클럽이 약간 처지는 게 좋으니 백스윙의 시작부터 클럽이 처지도록 하는 실수입니다. 이렇게 올리면 클럽이 처지는 느낌은 있지만 다운스윙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는 더 이상 처질 수 있는 공간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처질 수 있는 여력이 없기 때문에 반대로 클럽 헤드가 올라붙으면서 세워지게 됩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클럽이 세워지면서 다운스윙으로 연결되고요. 손목도 빨리 풀리게 되죠. 백스윙에서 클럽 헤드가 처지는 모습을 뭐 사진처럼 한 장면처럼 인식하시면 안 되고요. 전체적인 스윙의 흐름이라고 이해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히려 백스윙에서 클럽 헤드가 약간 세워지면서 올라가는 것이 다운스윙에서는 클럽 헤드가 처지는 흐름을 만들기는 훨씬 더 좋죠. 뭐 손목을 꺾거나 손목을 비틀지 않고요.
클럽 샤프트가 약간 세워지며 세워진 상태로 올라가고 다운스윙으로 전환되는 구간에서 클럽 헤드가 처질 수 있도록 처지는 백스윙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클럽 헤드가 처지는 흐름을 스윙의 흐름을 만들어야 합니다. 몇 번 해보시면 연습 스윙은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는데 실제로 볼을 치면서 해보면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어려운 게 당연하겠죠. 지금까지는 잘못된 흐름으로 볼을 내려치고 있다가 완전히 반대되는 흐름으로 볼을 밀어주면서 치려고 하면 리듬도 안 맞고 타이밍도 좀 어색하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안 맞는 게 맞습니다. 연습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백스윙에서 탑스윙에서 양손보다 클럽 헤드가 뒤에 있는 상태, 클럽 헤드가 약간 처지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는 다른 부분들도 가장 중요하지만 가장 기본적으로는 스윙의 흐름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어렵고 잘 안 되더라도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면 결국에는 무조건 됩니다. 특히 요즘처럼 추워서 라운드가 없는 계절에는 스윙을 교정하기는 더 좋죠. 꾸준히 연습을 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백스윙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에이골프 정승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